처음에 기초 동작 연습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응용 동작인데 응용 동작은 회원님들이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응용하고 안 되는 분들은 기초만 오늘 연습하고 볼은 양옆으로 이렇게 일자로 가면 돼요. 그냥 발 이제 이분은 빨리 자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오른발로 땡기면서 안쪽으로 타놓고 다시 잡고 다시 잡고 요거 일단 먼저 연습할 거예요. 요거 오케이. 이게 이제 제가 기술을 하나 멋있는 걸 알려드리려고 요 기초 과정을 하는 건데 수비면 여기 수비 뒤쪽으로 줬다가 일로 갖고 오는 연습할 거예요. 처음에 기초 과정을 이거를 타넘을 줄 알아야 돼요. 답이 됐나요? 오케이. 옆으로 긁는다고 옆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잡으면 약간 이쪽. 그리고 볼이 너무 앞으로 지나가면 안 되고 약간 내 이쪽 다리 사이 쪽으로. 그러니까 저분이 질문하신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게 다리가 걸릴 수 있으니까 타넘느냐 그랬잖아요. 맞아요. 걸리는 각도로 해야 돼요. 일로 걸리는 각도로 빼서 다시 가야 돼요. 이거 이쪽 앞쪽에서 논다고 여기서 이게 아니고 그걸 빼서 여기 발 모양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잡고도 요쪽 보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이거 되면 점프해서 할 거예요. 점프. 이거 진짜 볼 일로 줄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갖고 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벌써 볼은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약간 이런 느낌이야. 기다렸다가 오케이 기다렸다가 그렇지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끝에서 마지막 다시 잡아야 돼요. 오케이. 요거가 기초가 조금 돼야지 응용이 되거든요. 오케이 좋아. 이제 기초 과정은 요만큼만 하고요. 저희 이제 기술적인 걸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 둘 하고 V 드래그. 하나 둘 하고 V 드래그. 하나 둘 V 드래그. 이게 좀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V 드래그. 처음에 아예 못했던 친구인데 엊그저께 맨날 연습해갖고 하나 둘 V 드래그 또 하나 둘 V 드래그. 오케이. 호주 사는 친구예요. 호주에서 태어났고 근데 이제 한국에 어떻게 보면 그 축구 저한테 배우러 왔어요. 방학 동안 한 3주 기간.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업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축구 여러 가지 경험 시켜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볼을 만질 시간이 많으니까 엊그저께 배운 것 오늘도 두세 번 오전에 하고 뭐 많이 연습해봤겠죠? 연습하면은 조금 붙을 수 있어요. 발에. 오케이. 근데 V 드래그 할 때는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너무 옆으로 앞으로 밀지 말고 잡은 발 뒤꿈치 방향 있죠? 이쪽. 뒤로 빼서 앞으로 밀어봐요. 뒤로라는 거는 여기 내가 볼 잡은 발 있죠? 여기에 잡아보세요. 뒤꿈치 방향 여기죠? 일로 빼는 게 제일 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있는 걸 일로 빼는 게 제일 일로 힘 있게 제일 뺄 수 있다는 얘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뒤로라는 게 그쪽 이 내 뒤쪽 그렇죠 이해됐죠? 그래 힘 있게 끌어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하면서 상체 숙여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앞으로. 네, 이렇게 딱 수비 이렇게 등진 상황에서도 여기다 주고 이렇게 밀고 내가 나가버려야 되거든요. 순간 속여놓고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밀고 나가는 것까지 연습. 여기서 우리가 응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잡은 볼은 내가 뒷배다가 옆으로 할 수도 있고 뒷배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가장 기초적인 뒤옆 요거 할 거예요. 그래서 타 넘고 여기서 잡았죠. 하나 둘 이렇게 다시 갈 거고 여기서 똑같아. 여기서 잡은 거 땡길래다가 반대로 땡길래다가 반대로의 각도는 뒤쪽으로 땡기고 약간 옆으로 각도를 내세요. 그래서 하나 여기서 뒤쪽 땡기지만 약간 옆으로 조금의 각도가 바뀌어서 패스 각 나오게. 예를 들어 범절되면 이쪽 맞고 있으면 여기 잡아서 내가 이렇게 옆으로 이쪽 각도가 나오게. 뭐 반대발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예를 반대발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각도가 나오게. 각도가 나오게 약간 뒤 약간 옆쪽으로 하나 옆으로 기다렸다가 하나 옆으로 하나 옆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돼요. 오케이. 어느 정도 기초했으니까 한 콘에 두 명씩 들어가서 수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하는 거 아니고요. 수비랑 거의 등진 상황에서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있어도 내가 잡으면서 뒤로 접근하다가 여기 등뒤 쪽으로 빼고 밀고 나가는 것까지 연습할 거예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해서 여기 뒤쪽 공간이 있는 거 확인하고 밀고 나가는 거 땡겨서 못 타넘었다. 이게 여기서 갖고 올라가면 안 되고 얘를 안으로 타넘어야지 다시 갈 때 이 끝까지 간 볼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끝까지 볼 그러니까 볼,
수비 입장에서 볼이 이만큼 지나가면 이제 오 보거든. 예를 들어 볼을 수비가 보지 사람을 잘 안 보는 게요. 볼 여기 놔두고 여기서 내가 페인팅 쓰면 이거 채가겠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볼을 여기서 갖고 오는 것보다 여기 끝에까지, 그러니까 상대 수비 지나가게까지 해서 뭐야 이거, 이렇게 딱 자세 바꿨을 때 가져와야 돼. 그렇죠. 그 대신 끝까지 강을 빨리 땡겨와야 돼. 그러려면 안으로 타넘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 타이밍이 맞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오이씨, 이건 내가 알고도 속아. 진짜로 몸이 이렇게 틀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가는 거야. 이거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거기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등지고 있죠. 약간. 그럼 볼이 일로 가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순간 자세가. 그러니까 그거를 연속으로 바꿔가야 돼요. 한 이렇게 됐을 때 가져가야 돼요. 이해됐죠? 다시 여기 있으면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이럴 때 여기 가져가야 돼. 이게 왜 어느 정도 거리가 중요해요. 수비 여기 있는데 해볼래요? 여기서 그냥 거기서 절대 안 속아요. 결국 볼이 여기로 지나가서 내가 자세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가야 되는 거라 수비가 더 오던 너가 와봐. 너가 더 오던, 그래서 이 정도 가까이 붙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요. 수비 바뀌었을 때.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시 헤이 이렇게 있다가 오케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